주경야독. 네, 우리 이번 시간에 수질환경 기초 계속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자량.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분자량 구하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몰에 대한 개념. 몰이 어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몰은 구람 분자량이다, 구람 분자량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번에 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 당량이라는 개념인데, 당량. 같은 양이란 얘기예요, 같은 양. 즉, 우리가 여러분들 그 당량 대 당량 뭐 이런 말 쓰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산성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산성? 식초, 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염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염기성, 산하고 염기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중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중화는 pH가 얼마야? 7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량 대 당량은 그 양 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산의 양은 요만큼 있고요, 염기의 양은 요만큼 있어요. 그쵸? 근데 요만큼, 염기는 요만큼이고 산은 요만큼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합치면은 중화가 돼요. 예. 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농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진한이 어떠냐? 요런 개념을 생각하면 될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가 되는데 어쨌든 당량을 쓰는데, 얘는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이큐발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큐발란트.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1몰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분자량에다가 구람 붙인 값이다. 맞나요? 이걸 구람 분자량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1몰은 구람. 꼭 기억하세요. 어떤 물질 1몰은 구람 분자량입니다. 구람, 이 M이라고 쓴 건 분자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분자량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시죠? 1 이큐발런트, 1 당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분자량에다가 나누기 가수를 한 수치야. 요거에다가 구람 붙인 값. 예. 그래서, 몰하고 당량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 가수에 대한 차이야. 가수, 우리가 일반 말하는 싱어,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몇가물질이다, 몇가물질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예, 이것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대한 가수만, 가수에 대한 차이가 몰하고 당량에 대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렇죠? 당량 그러면 그 물질의 분자량에다가 나누기 가수라는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수가 몇가인 것만 여러분들 제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썼었잖아요. 뭐 수해 리배 붕탄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있다.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아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암기했다고 전제하에 제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수소, 리듐, 나트륨, 이 칼륨, 요게 들어가는 건 다 몇 가, 요거는 다 몇 가냐면 플러스 1가예요. 플러스 1가다. 얘네들이 들어가는 건 플러스 1가다. 이렇게 하셔야 돼.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그다음에 얘네 있죠, 얘네. 베릴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 같은 경우, 얘네가 들어간 건 무엇보다 플러스 2가입니다.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얘 있죠? 예. 예. F나 Cl. 얘네들은 마이너스 1가. 산소나 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요거만 알고 계시자고요. 요거만. 그래서 모든 완벽한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수에 대한 합계가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물의 합계 다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많이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NaCl. 이게 뭐예요? 이게 염소이온, 염소.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금 말하는 거지? 염화 나트륨. 들어갔죠? Na는 몇 가라 그랬어요? Na는. 플러스 1가. 그쵸? Cl은? 마이너스
1가.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쵸? 완벽한 화합물이 되려면 이게 완벽한 화합물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NaOH 아까 했죠? 수산화 나트륨. 그쵸? 이게 Na는 플러스일까라 그랬죠? OH도 OH가 마이너스일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지. OH 마이너스일까. 즉, 이거 볼게요. CaOH2 수산화 칼슘. 그쵸? 수산기에 수산화 칼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Ca는 몇 가라 했어요? 플러스 2가. 그쵸? OH는 뭐냐면 마이너스 1가인데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완벽한 화합물이 되려면 두 산화수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예.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묶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CA랑, 어떤 거랑 묶을까? 만약에 얘랑 한번 묶어볼까? CA랑 F랑 묶을까? 볼까? CA랑 F랑 만약에 묶었다. 얘는 CA가 몇 가야? 2가죠? F는?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개 돼. 이게 완벽한 화합물이라고요. 됐어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만약에, 대부분 나오는 게 수소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칼슘, 칼륨, 칼슘, 마그네슘. 얘네 지금 동그라미 요거, 요것들이 대부분 나오는 거거든요. 요것들이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볼게요. 만약에 아까 HCl입니다. 뭐라 그랬죠? 염산이라 했지? 염화수소는 대기에서 오는 거, 염산. 염산, 아까 뭐, 1몰은, 염산 1몰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응? 22.4리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는, 22.4리터 쓰는 건 뭐야? 산소하고 메탄. O2하고 CH4에서만 우리가 수질에서 그것만 나온다 그랬잖아. 대기에서는 맞아요. 20.4리터 맞지만 수질에서는 이게 36.5g이라고 얘기해야죠. 맞지? 예. 그 다음에 염산 1당량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1당량은 36.5에다가 이 염산은 몇 가야? 1가야 1가. H가 들어가 있잖아. 1가. 그쵸? 예, 1가. 요거 나누기 1 하더라도 36.5죠? 요거 구람. 이게 뭐야? 똑같죠? 1가의 물질은, 1가의 물질은 어떤 거다? 몰하고 당량하고 같은 거라고요. 이해돼요? 예. 2가인 거 볼까? 만약에 CaCO3. 탄산칼슘 보시면 CaCO3. CA도, CA도, CaCO3 분자량이 얼마냐면 100인가? 해봤나? CA, 40, 12, 16 곱하기 3. 얼마요? 100이죠? 맞죠? 얘는요, CaCO3 1몰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100g이라고 나타난다고. 맞습니까? CaCO3 1 이큐발란트, 1 당량은 어떻게? 100 나누기 몇 가야? 2가죠. 맞죠? 예, 요거의 g, 즉 50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것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